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의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유한타증권에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된 리포트를 한,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웨이트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면서 이제 비중 조정이 있게 되는데, 이때 뭐 우리가 하도 이제 그 중국의 A주의 그 비중 확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다. 아, 그리고 A주 쪽에서는 편출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했는데 일단 실물 지표로 관심을 좀 옮겨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NC소프트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이엔드 게임 시장 최강자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뭐 게임주의 대장주죠. 게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을 한번 흔들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그 일시적으로 불거진 리스크들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볼 만한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선행지표 심리지표로 높아진 기대치들이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물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제하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낙관적인 전망이 한창일 무렵에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죠.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했는데 추가적인 공격은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양국 정부가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무력 충돌의 확대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다시 시장의 관심은 글로벌 경기와 기업의 펀더멘탈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4분기부터 경기 선행지표나 경제 주체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의 실질적인 활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물지표,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투자 심리들도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 및 산업 생산 등 중요한 실물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흐름을 반영하고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후 발표되는 지표들인 만큼 양국 경제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이제 뭐 합의한 서명은 15일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확 돌아서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14일 12월 수출입 동향을, 또 17일에는 12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겠고요. 미국도 14일에 12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6일과 17일에 각각 소매 판매와 광공업 생산 발표합니다. 이 지표들을 좀 더 주목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뒤에 발표되는 펀드멘탈 지표들이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발표되는 지표들은 채널K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해설도 해드리고 또 전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